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날 때면 덕수궁 옆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에 가곤 합니다. 한가로이 덕수궁 옆의 돌담길을 걸으면서 길가에 있는 노점에 진열된 물건들을 신기하게 구경하기도 합니다. 또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신기한 일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이런저런 일들로 고민도 많고 방향을 몰라 어지럽던 마음이 누군가 한 방에 씻어내준 듯 고요해지고 그건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듯 별스럽지도 않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술이 주는 마음의 치료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림이 나에게 주는 마음에 대한 치유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그림의 치유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김선현 교수의 그림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에이트포인트라는 출판사에서 2020년 7월에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선현 교수는 차이과 대학에서 미술치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작가로도 활동하는 분인데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그림을 통해서 치유되고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미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술치료 분야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김선현 교수 자신이 그동안 미술치료 현장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세 개의 명화들을 누구나 쉽고 즐겁게 감상하도록 집약한 대표작입니다. 이 책에는 1. 사람관계, 부와 재물, 시간관리, 나 자신이라는 다섯 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주제들마다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대표적인 그림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제 마음에 남았던 그림들을 글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준비한 그림과 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림의 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의 힘, 김선현. 저는 그림의 힘을 믿습니다. 수천 개의 말로도 내 진짜 감정 하나를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나에게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다가섭니다. 그림 앞에 서면 내면이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림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는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달라진 뇌파로도 확인되지요. 내 몸과 마음이 최상의 리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소통과 치유를 가능케 합니다. 병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만큼 움직임이 불편한 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생의 의지를 잃은 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병실을 직접 찾아가 그에게 여러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풍경에 그림 한 장을 보자 그는 놀랍게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친다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밤새는 줄 모르고 쏟아내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활력을 되찾고 치료에도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림의 힘에 전율했던 저희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뒤부터 오직 그림의 힘을 믿으며 20년 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술로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미술 치료를 해오면서 직장인, CEO, 임산부, 가정주부, 치매 우울증, 암투병 환자, 청소년, 아동 등 다양한 사람과 함께 그들만의 스트레스를 고민했습니다. 수많은 이가 좋은 그림을 통해 내면의 새로운 변화를 일궈나갔습니다. 흔히 가볍게만 치부되어 돌보지 못한 육아 우울증이나 직장 내에서 받는 갖가지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가벼워졌습니다. 등교를 거부하던 학생이 학교에 적응해 무사히 대학에 진학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사람도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미술 치료를 받으며 밝고 활발해진 치매 환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그림의 힘입니다. 1. 사람관계, 부와 재물, 시간관리, 나 자신. 삶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또 가장 향상시키고픈 5가지 영역입니다.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은 오랜 기간 임상 현장에서 효과가 좋았던 명화들을 엄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압박을 느끼던 이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온갖 스트레스로 머리가 복잡하던 직장인들은 평안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림은 시간과 돈의 한계를 넘어 한 차원 높은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림의 힘을 마음껏 느끼고 책을 덮은 뒤에는 여러분도 새로운 변화의 맥박이 뛰고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밤의 테라스. 빈센트 반 고흐. 밤의 카페 테라스. 어떤 일이든 사람을 상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들의 말과 표정에 상처받고 내 진짜 감정을 억누르느라 지칠 때가 많습니다. 연륜이 쌓인 직장인이라고 해도 피곤하고 다친 마음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 능숙해질 뿐 상처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를 견딘 밤에는 꽉 조였던 옷을 편하게 벗어던지고 가방도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밤하늘의 별과 함께 카페 하나가 보일 것입니다. 시원한 야외의 밤 공기도 느껴집니다. 밤은 어떤 시간인가요? 낮에는 계속 응대해야 하고 싫어도 웃어야 하지만 밤에는 고객이건 윗사람이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밤은 어둠으로 낮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그림처럼 자연의 별빛 아래 다소 어둡지만 낭만이 있는 장소에서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차를 마신다면 마음의 크고 작은 생채기들도 아물 것만 같습니다. 카페는 북적이지 않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이 꽉 차 있다면 눈이 복잡하고 또다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텐데 고흐는 전면의 자리들을 비워놓았죠. 이런 여유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마음이 피곤한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오늘 지치고 힘든데 편안한 데 가서 한잔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공간. 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밤의 테라스입니다.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자유. 구스타프 카유보트. 창가의 남자. 지금 하는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는 잠시 손을 놓고 다른 데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잠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이면 됩니다.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 무의미의 시간을 게으름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사색을 통한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의미 있는 무의미의 순간으로 데려다주는 그림 두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카유보트의 창가의 남자를 볼까요? 일도 없고 사람도 없는 자기 공간에서 밖을 바라보는 남성의 모습이네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소파 시트를 어떤 색으로 바꿀까? 이처럼 목적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냥 어떤 생각도 없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한편 순간이지만 깊은 사색의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내 일에 왜 의미가 없는지, 나는 무엇에 지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왜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이 시지각 경로를 통해 뇌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보는 순간 감정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우리는 울거나 기뻐하며 몸으로도 감정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미술치료에는 1차적인 감정의 건드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스트레스 해소 면에서도 느낌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던 일로부터 한 발짝 벗어나 있는 한 박자 멈춰선 느낌을 전해줍니다. 늘 하니까 하는 일에 바쁘게 매진하다가 이 그림을 보았다면 마음이 잠시 멎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는 무의미의 시간을 좀처럼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우리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던져주는 그림. 빈센트 반 고흐. 우체부 조제프 롤랭의 초상. 고흐는 자화상을 많이 그린 것으로 유명하죠. 젊었을 때의 자화상, 머리를 짧게 자른 자화상, 귀를 자른 뒤의 자화상, 회색 모자를 쓴 자화상,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고흐는 왜 자기 모습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그렸을까? 고흐가 다른 사람을 많이 못 그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먼저, 고흐가 그리는 인물 그림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예쁘지는 않았나 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림이라고 하면 실제보다 미화시켜주길 바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요즘도 공원에서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에게 내 얼굴과 비슷하지 않아도 좋으니 예쁘게 그려달라는 주문을 많이 한다지요. 또한 불같은 성질의 비타협적이었던 고흐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지 않았던 점도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모델료를 제대로 지불할 수 없었던 경제적 형편입니다. 동생에게 물감 살 돈조차 없다는 편지를 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던 고흐가 이런 초상화를 남겼다니 놀랍지 않나요? 고흐의 다른 그림들과 사뭇 양상이 다르죠. 친근하고 가볍고 따스한 느낌이 듭니다. 고흐가 그림 속 인물을 좋아했다고 느껴지는 게 배경엔 장식과 꽃을 수놓았고 수염도 뱅글뱅글한 곡선으로 유쾌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파란 옷을 초록 배경과 조화시켜 편안함을 줍니다. 이런 표현은 인물에 대한 화가의 관심과 호감을 나타냅니다.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었다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고의 성격상 이런 요소를 많이 넣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고흐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교성이 없는 고흐도 마음을 내어줄 만큼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모델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함께 술을 마시거나 식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었겠죠. 실제로 우체부 롤랭은 고흐가 프랑스 남부 아를에서 유일하게 우정을 나눈 친구였습니다. 넉넉한 성품으로 고흐의 예민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거든요. 아를 주민들이 정신발작을 일으킨 고흐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을 때도 롤랭의 가족은 끝내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고흐는 롤랭뿐 아니라 그의 아내 어귀스틴, 아들 가미유 등 일가족의 초상화를 모두 그렸습니다. 사람이 어렵기만 하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 고흐를 떠올려 보세요. 비운의 화가, 격렬한 고뇌의 화가, 살면서 끝없이 고독했던 화가로 알려진 고흐에게도 친구가 한 명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던져줍니다. 그림으로 파악해보는 나의 현실. 에드바르트 뭉크. 생의 춤. 그림을 보면 세 명의 여인이 눈에 띕니다. 흰 옷을 입은 여성, 붉은 옷을 입은 여성, 어두운 보라색 옷을 입은 여성. 나는 셋 중 누구에 가장 가까운 것 같나요? 저는 스트레스가 있다며 찾아온 중년 여성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서 있는 여성이요. 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성은 지금 어떤 것 같나요? 파티에 참석하긴 했지만 그다지 활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 여유가 없거든요. 딱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활동하는 수준이에요. 돈이 좀 있으면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지 않았을까 싶고요. 돈이 생기면 뭘 할 것 같아요? 여행 가고 싶어요. 나만의 시간이 있는 곳으로요. 아이들도 다 키웠고 이왕이면 이 여성들처럼 살고 싶기도 해요. 파티복도 입어보고요.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일 때문이라고 해도 정확히 어떤 일이 원인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업무량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이나 보수까지 여러 요인이 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음을 짓누르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라고 바로 말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무의식을 끌어내는 매개체로 그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뭉크의 그림에는 세 부류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들 여성이 각각 달라 보이게 하는 밑바탕에는 돈이 있습니다. 때타지 않은 고결한 흰색 옷은 사람을 우아하고 고상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화려한 빨간 옷은 사교적인 느낌을 주는 한편 일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데 어울립니다. 가장 오른쪽 여성을 볼까요? 형편에 여유가 없어서인지 파티복을 준비할 수 없었나 보네요. 어두운 옷차림 때문인지 파티장 안에서 소외되어 보입니다. 돈은 이처럼 사람이 처한 상황 자체를 다르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이들의 표정까지도 상반되지요. 이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떤 이에게 왜 동질감을 느끼는지 그림 속 이야기를 내 이야기와 접목해 생각해 보면 내면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상담한 분도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모든 게 스트레스라며
다소 추상적으로 호소하다가 이 그림을 고르고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평불만을 얘기할 뿐인데 그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분처럼 여행이라도 가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버는 것이겠지요. 외모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성형하고 아직 미혼인 것이 스트레스라면 결혼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다른 치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통해 나를 돌아봄으로써 내가 이렇구나 라고 내가 처한 현실을 좀 더 뚜렷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인식한 현실을 내가 어떻다 라고 구체적인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림 속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면서 언어로 직접 표현하고 이랬으면 어떨까? 라고 가정하며 희망해보는 과정이 모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이 됩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당신에게 클로드 모네 루앙 대성당 여섯 장의 그림 중 마음이 가는 그림을 골라보세요. 마음이 아파서 오는 분들은 위의 여섯 개 작품 중 뚜렷하고 선명한 작품보다는 안개에 가린 듯 불투명한 건물 이미지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슬프고 힘들면 비 오는 날이나 어두운 저녁 시간이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어두운 날만 보낼 수 없듯 어둠이 주는 편안함에 계속 갇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저 뿌연 기억의 고성 속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은 그런 이들의 생각을 전환시켜 치유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여섯 장의 그림 중 루앙 성당의 실제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그린 것은 네 번째 그림이겠죠.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 흐름, 빛의 변화, 그리고 화가의 눈이 이 건축물에 새로운 색을 더했고 루앙 대성당은 붉어죽죽하게도 황금빛으로도 뿌옇게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당의 본 모습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하나의 사건일 뿐인데 사람들은 이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비관하곤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재해석된 과거는 유독 화나거나 유독 칙칙하다거나 해서 현재까지도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저 있었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꾸 집착이 들 때는 원래의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제가 당신의 기억보다 대단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제 발길을 돌려 앞으로 걸어 나가보면 어떨까요? 당신을 저 고성에 가둔 것도 고성에서 끌어내는 것도 당신의 마음입니다. 치료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때가 오면 뚜렷한 건물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판단력도 생기게 되지요. 성실함이 주는 삶의 교훈 랭브르 형제 베리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 때때로 시간이 참 안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에 비해 천천히 나아지는 삶 때문이죠. 지금 하는 일은 너무도 미미하고 사소해 보이는데 언제쯤이면 나도 뭔가를 이루고 쌓을까
하고 답답한 마음이 고개 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작은 시간들이 모여 세월이라는 것을 이루고 분명 커다란 변화가 있으리란 사실을 이 그림은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림은 15세기 중세의 달력을 그렸습니다. 6월은 들판에서 마른 풀베기를 하는 어느 날, 2월은 겨울의 구유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어느 날입니다. 사람들은 그날 그날에 충실할 뿐이지만 그림 위에서 보여지듯 거대한 우주의 시간이 돌아갔고 세상의 풍경이 일변했죠. 이 그림은 깨끗한 파랑과 하양이 주는 청신한 감각을 통해 시간과 계절의 순환을 갑갑한 반복보다는 자연스럽고 성실한 삶의 연속으로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그런 매일매일이 쌓여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모든 책임은 우주에 있다. 카스파르 프리드리히. 해변의 암초. 수선화에게, 슬픔이 기쁨에게, 와 같은 시로 유명한 정호승 시인은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로 이 말을 꼽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문 일면에서 토성에서 바라본 지구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지구가 어찌나 작은지 볼펜 똥을 콕 찍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지구, 그 중에서도 아시아, 대한민국,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사는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무엇을 더 얻고 소유하려고 매일 전쟁을 치르듯 바등바등 하는가. 이 모든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라는 충격이 시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고 하죠. 평소 우리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 그림으로 시인이 말하는 우주의 크기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잘한 인간사를 초월한 시공간의 거대한 구조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나는 그 속의 일부일 뿐이기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만의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운한 결과를 과도하게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거기에 안 갔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그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주와 세월이 모두 함께 움직이고 있어. 너의 강렬한 슬픔에서 언젠간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똑같은 소풍이라도 비바람이 치면 망치는 날이 되고 햇빛이 따사로우면 기억에 남는 행복한 날이 되지 않나요? 이렇듯 인생은 나와 환경과 상황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갖는다면 지금 한없이 버겁게만 느껴지는 문제들에서 벗어나 숨이 트일 것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계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전시회를 가본다는 것은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근사한 전시회를 구경하시듯 세계의 명화들을 감상하시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